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 제가 쏙쏙 뽑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셀럽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인 크리스토퍼 월러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CNBC와의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미국 경제가 도약할 준비가 됐다. 하지만 타이트닝 폴리시, 긴축 정책을 시작할 정도로 빠른 속도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이어서 다음 발언도 들어보시죠. 인플레이션 압력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all likely temporary, 일시적일 수 있다, 일시적으로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러는 그러면서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를 철회할 이유가 없다라고도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연준이 계속해서 이전 기조를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문님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자 최영호 고문과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 텐데 아까도 해주셨지만 이제 부스터샷을 맞는다는 건 테이퍼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뒤로 미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연장선상의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강민정 캐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일시적이냐 지속적이냐의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지금 뭐 시장에 아주 굉장히 뭐 돌고 있는 얘기인데요. 네. 일단 지금 은행주들이 예상치를 넘는 이제 실적을 하다 보니까 네네. 아 그럼 이거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콘센서스 이거 잘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네네. 금리로 어쨌든 간에 승부가 나기 때문에 하단을 1.5입니다. 그리고 상단을 1.95로 적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밑으로 하단을 뚫느냐? 상단을 뚫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일시적이냐 지속적이냐를 분명히 가린다고 지금 다들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을 뭐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보시면 되는데 인플레이 징후 확인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이제 뭐 큰 명제 아래서 지금 가장 눈여겨보는 거는 4월 22일 주간 실업 급여 청구 건수가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 이 고비만 잘 넘어가면은 그 이후에는 조금 우리가 방향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 인플레이션 특히 이런 부분들 특히 비용 상승에 따라서 마진이 압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관건이거든요. 우선 22일 날까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아까 그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저희들이 매일 네. 한치의 틀림없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셨듯이 기준을 세워 주셨습니다. 시장에서 일단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1.5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었던 것으로 그냥 안심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1.95까지 만약에 조금 더 상승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때는 또 경고 사인이 좀 그렇죠. 켜지게 되는 거니까요. 일단은 지난 금요일에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1.58 정도 근방에서 일단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다음 셀럽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모기업인 다임러의 CEO입니다. 자, CEO 이름은 올라 칼리니우스이고요. 지난 목요일 역시 CNBC 인터뷰에서 했던 말입니다. 기자가 애플이나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어떨 것 같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격렬한 경쟁, 인텐스 컴피티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나는 낙관적인데 우리가 restore the margins, 이전의 마진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낙관적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벤츠가 이날, 같은 날 전기차를 최초로 공개하기도 했는데 어느 정도 자신감을 보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전 세계 전기차 시장 판도는 어떻게 변할지 고문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스튜디오 알려주세요. 네, 자 이번엔 벤츠 이야기입니다. 네. 다임러 그룹의 CEO가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전기차가 뭐 요즘에 뭐 테슬라, 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네. 벤츠의 전기차도 굉장하더라고요. 멋있던데요. 21일 날 이제 상해에서 오토쇼인데 거기서 컴팩 SUV를 이제 뭐 냅니다. 그래서 그게 더 뉴 EQB로 됐는데 네. 사실 벤츠가 이거 배신 때렸죠. 왜냐면 2019년도에 벤츠하고 LG 화학하고 해서 EQC에 파우치 LG 화학권 넣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만든 건 CATA라고 지금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보시면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우리, 뭐, 아침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GM하고 LG하고 지금 네. 뭐, 같이 네. 공정을 만든다. 자, 배터리 업계, 완성차 업계,
이제 짝짓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냐, 어떻게 협력, 합정연행을 하느냐, 이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벤츠는 셀투팩으로 갑니다. 네. 그러면 CATA라고 잡고 가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뭐 각이나 파우치 쪽에 이런 LG나 SK의 배터리들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지금 굉장히 여기에 표현대로 인텐스한 컴피티션은 진짜 시작됐다고 보여지고요. 이 뭐 짝짓기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고요. 네.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분야가 그러니까 서로의 그룹들이 나눠지는 그러한 아주 시작점에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이제 어떤 완성차 업체들과 짝짓기를 해서 짝꿍이 될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까지 확인해 볼까요? 강미정 캐스터. 네. 암호화폐 투자가 비트코인에서 이제 알트코인으로 옮겨가고 있죠.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다시 한번 요동친 코인이 있었는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Doge Barking at the Moon, 달을 향해 짓는 도지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사진 한 장도 함께 올렸네요. 네, 말 그대로 도지코인의 마스코트인 도지가 달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재미삼아 만든 코인이 바로 이 도지코인이라고 하는데 머스크가 이 같은 트윗을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후에 도지코인은 가격이 두 배로 폭증했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코스피 거래대금의 하루 거래대금이 넘는 거래액을 거래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에 요동치는 알트코인들, 과연 고무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스튜디오로 다시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다양한 셀럽들의 발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자, 도지코인이 주말 사이에 정말 난리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지코인 이야기 포함해서 비트코인 이야기, 알트코인 이야기들을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주말 사이에.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이렇게 변동성이 커서 이거 그러니까요. 되겠습니까? 뭐 일단 이게 촉발된 이유가 이렇게 폭등해버렸고요. 재무부에서 조사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왜 우리 시중에서 알고 있는 게 이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이 사실 어떤 불법 거래에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염려를 하는 거군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비트코인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볼리비아 뭐 국가입니다. 마약 밀수한 거 그거 압류된 거거든요. 세계에서 7위로 지금 비트코인 많이 간 건 미국의 FBI거든요. 등등의 이러한 것들이 연결됐을 때 봐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는데 사실 이제 뭐 뭐죠? 도지. 예. 네. 이 코인은 도지코인은 사실 매년 무제한 수량으로 지금 그러니까요. 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효소성이 없는 건데.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 기능이 전혀 없고요. 네. 2100만 개 만드는 게 비트코인인데 이건 1년에 1290억 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들 진짜로 조심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외부 환경이라든가 이런 뭐 뉴스 이런 사건들에 굉장히 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도지코인이기 때문에 네. 잘 보셔야 되고요. 뭐 지금 증시에서는 분명히 뭐 하나의 이제 속어들이 생겼는데 문슈팅 또는 네. 뭐 바킹했던 문 이런 것들은 다 주가를 올린다는 그런 어떤 은어적으로 쓰고 있는 부분들이 네. 있어서 어떤 세력도 지금 분명히 움직이는 것들 아닌가는 그러한 지금 생각이 나서 조금은 이제는 제도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최영우 부모님이 역시 뭐 국내에서 두 번째로 영어를 잘 하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를 잘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노골적으로 예전부터 며칠 전부터 뭐 몇 달 전부터 이 도지코인에 대해서 계속 해시태그를 달면서 이끌어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변동성은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지코인은 희소성이 없는 코인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코인들과는 다르다는 걸 좀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최영우 부모님께서 강조를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최영호 고문과 함께 셀럽은 말했지 그리고 왓츠업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